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투였어. 그러니까. 근데 두 분은 네. 약간 진짜 놀란 게 이 사운드 메이킹을 이 브레미 연극의 뭔가 라이브틱한 무대보다 두 분 다 원체 이 음원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되게 특화돼 있는 음원적으로 접근을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헤이즈 씨가 어땠을까 하고 물음표를 던지는 게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. 잘 어울린다 그래. 그냥 좋아하시는 건 아닐까요? 그냥 팬. 헤이즈 씨 팬입니다. 팬이긴 한데 계속 뇌리에 박히더라고요. 저는 제 개인적인 개인 취향. 네, 개인 취향으로는 제일 좋았어요 오늘. 제일 편안하게 눈 감고. 아 스윙스랑 제시보다 더 좋았어요? 앞에 또 자리가. 그러니까 항상 질문을 이렇게 하세요. 아니 말씀하세요. 네. 정우 씨 스윙스가 쳐다보는데 정우 씨 제일 좋습니다. 제일 좋습니다. 우리 자꾸. 저는 신용재 씨는 보면서 좋았다고 하니까. 아니 이렇게 다 잘하면 어떡합니까? 그래서 지금 2연승이 없어요. 2승이 없어요 그러네. 지금. 그러네. 2승이 없는 이유가 다 각양각색의 그 팀의 그 느낌이 제대로 나왔기 때문에. 그리고 오늘 기리보이의 그 힘을 뺀 랩핑 자체가 헤이즈와 함께 굉장히 잘 어울린 것 같아요.